안녕하세요. 저는 리터링 지혜라고 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UW 라크로스라는 학교는 중서부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외 유학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학교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UWL에서 미술 전공을 맡고 있는 안성배라고 합니다. 이 학교에 오기 전 저는 국제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 한 선생님의 추천으로 인해서 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UWL이라는 라클로스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전용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ESL이라는 코스에서 얘기를 할 건데요. ESL이란 English Second Language라고 Reading, Speaking, Writing, Listening 네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만약 ESL 코스에 들어가시면 일단 거기에는 많은 외국인들도 있고 아랍인, 중국인, 일본인 이렇게 많은 전 세계의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룹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은 미국인들과 대하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점이 ESL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 학교는 국제 학생들로 인해 아주 유명한 캠퍼스입니다. 40개국을 넘는 나라에서 국제 학생들이 450명이 넘게 있어가지고 라크로스 오시면은 이제 미국 학생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국제 학생들을 위해 우리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저희 국제 학생들을 초대했습니다. 이제 그 동아리들에 함께 함으로써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미국인들과 이벤트 같은 거에도 참여하면서 즐길 수 있었는데요. 이런 동아리들 덕분에 저희는 이 학교에 적응하는 게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가을 학기에 들어와가지고 이번에 새로 지은 건물 이글홀이라는 데에서 지내고 있거든요. 기숙사에서 그곳에는 이미 많은 미국인들도 있지만 새로 지은 건물이라가지고 많은 외국인들도 많이 있고 일단 이렇게 광장이라는 그런 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축구를 하던가 아니면은 배드민턴을 치던가 테니스를 하던가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그룹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공부하는 공간도 만들어졌고 제 생각에는 시설도 아주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벌써 UW 라크로스에서 4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요. 여기 한 반이 다른 학교들이랑 비하면 더 작아요. 하지만 그게 저는 더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이랑 더 친근함을 느낄 수 있고 또 개인적인 도움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의 큰 장점들 중 하나는 이제 우리 학교 건물들에서 가끔씩 영화를 상영하기도 하고 또 유명한 가수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공연들을 펼치기도 하는데요. 이런 이벤트들이 저희 학교를 더욱더 재미있는 학교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라크로스라는 도시는 그지 유명한 도시는 아니지만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아서 큰 도시와 작은 도시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처에 할 것도 많고 뭐 스키장, 백화점, 영화관들은 다 있고요. 또 메디슨, 미니애폴리스, 시카고 같은 큰 도시들도 가까워가지고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첫 유학을 오게 되어서 정말 걱정하는 것도 많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서 외로울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 여러 이벤트들을 다니기도 하고 국제학부에서 이제 동아리들이 저를 돕기도 해가지고 정말 이 학교를 편안하고 재미있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저는 4년 동안 이 학교에서 아주 만족스러운 생활을 지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하면서 다양한 친구들도 만나고 또 좋은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동구 학생들도 이 UW 라크로스에 오게 되시면 저처럼 아주 좋은 경험들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